서울에서는 뭐 이거 9월 24일은 저와는 상관없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말해주면 바바오한테 온다. 바바오 씨한테 온다 것 같은데. 아, 서울에서는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판다, 우리 에바랜드 있는 판다 푸바오가 이제 중국과의 그 협약이 있었대요. 4년 안에 아이가 네. 보내기로 4년 이내에 보내기로. 그래서 푸바오를 보내는 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팬들이 가만히 그래서 바바오를 보내려고 9월 24일 기술이고요. 9월 24일에 정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아, 다나카의 기획자 김은우 교육교수 한테 이거 혼나겠네 또 여기 계신 분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다 팬들이에요. 신기한 거는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자를 그렇게 또 좋아해 주세요.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왜 우리 기획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가 9월 24일에 팬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안됩니다. 원래 어떻게 1분 남았다고요? 1분이 뭐야? 1분? 노래방 MR 가면? 노래방이 있대요. 지명해줄래 노래방 MR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금영 검색해서 나오면 유튜브 그런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어서. 네네네. 자 금영 노래방에서 대면을 만약에 TJ 없잖아요. 워워 있어요? 워워가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네, TJ가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어 그래요? 네 혹시 있을까요? 이거 왜 갑자기 틀은 거야? 이따가 할 건데 순서상 저희 지금 확인 잠깐 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노래방 해발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네. 소리가 좋네요. 네. 자 아니면 우리 매니저 분께서 혹시 뭐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몇 개 보내가지고 메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분주하네요.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다나카님의 한마디에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네. 아까 저희 지금 팬미팅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스포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스포해도 되는 거예요? 스포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와 고생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미리 신나서 뭐 하더라고요. 계속 그 뭐 힌트를 주고 너무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뭐지 하셨을 텐데 또 세세한 내용은 또 본인이 공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딱 그 정도만 추리하신 것들도 있었죠 원래. 김호경 상그가 지가 뭐라고 왜 팬미팅을 하는지.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를 쐐기를 박으신 거죠. 제가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걸로 해요. 아셨죠? 네. 착한 나이 새들은. 저희 그럼 질문도 받아볼까요?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 여기 저기 한 분 계셔. 네.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계신 자, 저분들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갔다가 다시 올게요. 네. 저분인가 봅니다. 모자 쓰신 분은.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해도 될까요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그 여기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본국인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콘서트도 얼마 전에 가서 하고 오셨는데 여기 한국이랑 본국 일본이랑 어느 쪽이 더 애착이 많이 가시고 애정이 많이 가시는지 여기서 뭐 돈을 많이 버시니까 돈 때문에 애정이 더 가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저번에 울산 콘서트 때도 정신을 꼭 붙들어 매야 하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정신 붙들어 매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여기 우리 팬들 세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노래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원하시는 대로 하루
감사합니다. 작은 새들 꿈꾸시나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였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작은 새들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 작은 새들은 리틀 바즈. 리틀, 우리 바즈. 정말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한 24시간, 깨어있는 시간, 그래도, 한 16시간 정도 깨있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산수가 안 됐어. 8시간 주무시나요? 아니, 좀 더 자니까. 8시간? 네. 8시간 깨있으면 그래도 한 17시간 정도는 우리 작은 세대를 생각하지 않나. 1시간 빼놓고요? 1시간 빼놓고. 1시간은 뭐 하세요? 1시간은, 우리, 내 생각. 본인 생각. 하고. 네. 아까 일본과 한국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나라가의 그 나라만 일본이지 진정한 나아바리는 한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주지 일본 가면 이렇게까지 안 좋아해서요. 일본 가면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일본 가면은 인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기를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그럼 길거리 다니면 네. 타나카상 이렇게 하나요? 아 몇 분 계세요? 오 그럼 인기가 있으신 거네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또 일본 분들이가 네. 그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텐츠를 찾다가 같이 다나카가 같이 나온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다나카를 좀 알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럼 K-POP을 좋아하시는 하이. 그럼 한국을 좀 베이스로 둔 분들이 좋아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제가 주로 간 곳이 뭐 도쿄, 하라주쿠, 뭐 시부야 이쪽 공연 때문에 갔지만은 네. 제가 만약 신오쿠보, 네. K-TOWN, 코리아타운에 갔다면은 정말 난리가 났겠죠. 거기 분들은 한국의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과 일본 당연히 한국 그 지금 제가 더 소중할 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일본 또 팬들이 이렇게 말하신다, 그때는 또 고민해 봐야겠지만은, 지금은 고민할 게 안 됩니다. 한국에 작은 새들이 더 많다? 한국에 거기 새들이 없으면 지금, 알 수준입니다.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부하선이에요. 아. 하이. 여기는 지금 거의 둥지를 틀고 지금 거의 숲으로 이루고 있는데, 그쵸? 거의 뭐 지금 이제 둥지를 떠나도 되는 떠나지 마.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기 네.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 계속하시면 된다고. 네, 끝나는 시간 한번 여쭤봤는데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 자, 5년간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5년을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뭐 크게 없습니다. 그냥 우선은 히트곡 3개. 저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숫자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100만, 숫자 3개 이렇게 좀 어떤 산수적인 걸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저 그러니까 저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정말 그 좁습니다. 내 평 자리. 네. 내 평 안에서 그 침대 허름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책상 하나 있는데 뭐 적으면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하고 딱 이거 벌면 잘 된 거다라고 딱 그 써놓고 몇 년 안에 얼마. 아니, 그런 것도 적었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때 그 꿈은 내가 이루진 않았지만은 경상 이뤘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제는 숫자를 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히트곡 세 개는 있어야 지금이야 다나카가 이런 좀 유명세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 그 유행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페스티벌도 가고 콘서트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유행이가 또 어느 정도 또 흐지부지 되면은 히트곡이 있어야 되는 히트곡으로 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무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5년 안에 원래는 올해 안에였는데 네. 올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5년으로 조금 늘리기를 했습니다. 히트곡 3개. 네. 근데 5년이라고 하면은 히트곡 그래도 한 6개. 6개로 딱 2배로 되시면 돼요.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노래를 내는 거고. 네. 그러면 5년 동안에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또 힘든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앞으로 5년은 좀 뭘 보고 달려보실 생각이세요? 어떤 목표 의식이나 마음가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무슨 일이에요? 궁금해서 안 되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하나만 더 하고 MR로 네,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네. 자, 5년 동안 5년 안에 목표? 네, 앞으로의 뭐 미래의 마음가짐, 계획? 마음가짐은 진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랑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네. 즐거우려면 제가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우선은 이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입니다. 너무 초롱초롱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선순환 구조네요. 다나카님이 행복하시면 팬분들도 행복하시고 그 행복한 팬분들을 보면서 다시 또 다나카가 행복해지는. 소디스 지금 선순환이라고 했는데 제가 선수라고 하는 줄 알고 대놓고 선수라고 하시네라고 제가 뭐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가수에 또 지금 집중을 하고 지금은 또 밝으니까요. 지금은 또 양지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저희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네. 자, 다나카라고 제일 크게 외치시는 분 중에 일어나면서 다나카! 이분이 제일 먼저 제일 빨랐긴 합니다. 하이, 제, 하이. 다나카 사는 항상 히트곡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바이 그거 말고 지명 그 여러 노래가 있는데 제일 애착이 가는 노래가 하이. 노래를 진짜 많이 했죠. 뭐 어슬의 나이, 지명도 해줄래, 이곳에 추억이 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 안 날까봐 그런 거구나. 내가이도 있고 어깨라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거라는 노래도 있고 그거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낸 노래는 아니니까 또 앞으로 나올 그 노래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 그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해도 될 것 안 되나?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메다메가 또 나올 거고. 혼날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다가 그쪽에. 하고 계신 노래가 있으시군요. 있습니다. 또 어떤 가수분이랑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가수분이랑 듀엣곡을 내는데 콜라보로. 네. 혹시 뭐 기사 나온 거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그럼 말하면 안 돼요. 힌트를 주세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제가 정말 대단한 게 촉이 대단한 게 아니면 제 기운이 있는 건지 다메다메를 그렇게 불렀더니 다메다메 세가라는 게임 회사와 돼가지고 그 노래를 내거든요. 네. 그 노래를 내고 이 노래도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그 힌트입니다. 저 지금 저가 있는데 제이팍 이런 멋있는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농담이고 제가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는 합니다. 몸에만큼 아무튼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또 원작자가 또 허락을 해줘서 이 노래도 냅니다. 굉장히 진짜 신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노래를 또 좋아하는 저의 동갑 친구랑 같이 냅니다. 굉장히 많이 힌트를 주셨네요. 그 노래를 낼 거고 아무튼 낸 노래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뭐 아세레나의 1등이고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추억이 있다. 이 노래는 제가 그래도 행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무대에서 못 부릅니다. 일부러 리스트에 안 넣습니다. 왜요? 부르다가 울어요. 그냥 그 낼 때랑 콘서트에서 제가 그때 그 팬미팅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막 남아가지고 정말 대낮에 하는 행사에 가도 이 노래를 부르면 약간 울컥해서 제가 분위기를 못 살릴까봐 그 노래는 항상 리스트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 좀 애착이 좀 가는 노래. 혹시 F신가요?
심한 F죠. 대문자 F시군요. 네? 대문자 F. 대문자 F.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가장 애착가는 노래 그 노래로. 소개했으니 이거 제 추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아쉽게도 질문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학가님께서 여러분 여기 먼 길까지도 와주시고 이렇게 사랑과 응원을